친구 소개 두 짧게 해드릴게요. 저희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신곡 제목은 꿈을 잃고 싶지 않아라는 곡이고요. 아무래도 요즘 청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다 같이 힘을 내서 꿈을 잃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작사도 했고요. 지금 활동 중에 있어요. 제목 꿈을 잃고 싶지 않아입니다. 한 소절을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꿈을 잃고 싶지 않아 이런 삶을 원치 않아. 감사합니다. 좋다. 진짜 좋네요. 네. 앨범 준비하면서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가사에 저희 이제 가사를 저희가 쓰다 보니까 좀 이런 걸 풀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힘든 거를 또 취업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감히 이렇게 공감되실 수 있게 쓰는 게 아무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이 좀 있었어요. 오늘 복회 그룹에서 걸그룹 그룹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각자 음악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이런 북걸그룹에서 걸그룹이라는 느낌을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이제 하이라는 곡에 안무도 한번 넣고 조금 신나는 곡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곡들 위주로 커버곡도 많이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걸그룹으로 변해가는 모습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볼 수건탑에 많은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집중 네.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바로 들려드릴 곡은 이번에 나오신 곡 꿈을 잃고 싶지 않아. 네. 두 번째 곡도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요.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
트와이스의 와이프 커버였는데요. 네. 저 깜짝 순간 깜짝 놀랐어요. 슈퍼히어로 그런 노래인데 이게 신곡이야 설마 이랬어. 아 네. 아,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시지. 아, 그냥 저희는 나오길래 그냥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리지 아, 말고 프로들은 이렇게 다루다는데 네, 이번 주에 새로운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나왔던 영상은 저희 가사를 좀 이제 취업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약간 페이크 다큐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저희 모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라이브 영상처럼 불러드리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딱히 막 큰 에피소드는 없었지만 저희가 예뻐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벌스톱탑의 외모를 띄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나온 뮤직비디오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강남역 하면 또 데이트를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데이트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 준비 많이 저희 대표님의 이걸 한 분씩? 아, 네, 네. 제가 할게요. 저는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따라했던 정인 선배님의 개인기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다들 정인 선배님 아시죠? 눈 감고 눈 감고 약간 옛날 노래라 모르실 수 있는데 여시면 돼요. 엄마 가문을 떠 이제 와서 다가오자 앞을 봐. 오 진짜 똑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진짜 개인기 하셔도 충분히 먹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그럼 비슷하게 알리 선배님으로 해볼게요. 이것도 옛날 노래인데 네 해볼게요.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 또 기분 멈추네. 어 너무 똑같은데 이거 진짜.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다. 실력이 없으면 절대 이거를 개인기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아 근데 아무래도 이 두 친구는 굉장히 젊은 층을 타겟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잘 모르시죠 사실 알리 뭐 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효녀고수 현숙 한번 갈게요. 한번 가려고. 네 눈 감고 들으세요. 어머님 아버님들 위한 거예요. 지금 찍으셔도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숙입니다. 훌라 박수 쳐주셔야죠. 어 진짜 벌써부터 애기가 장난이 없대요. 진짜 다들 잘하셔놓고 진짜 지금 진짜 이거 잘하는 리더 언니 좀 창피해서 잘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 창피함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다음 곡 개인곡을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저희 셋이서 같이 활동하는 곡들도 있지만 또 개개인별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개인곡 한 곡씩 준비해봤습니다. 메이 씨 네 민망하게도 바로 전해요. 네 제가 메이 씨가 네. 잔잔한 발라드 한 곡 불러드릴게요. 네 곡 소개죠? 네 곡은 많이 알고 계시는 내 눈물 모아라는 곡인데요. 네 많이 커버가 됐었는데 커버된 버전 중에 한 버전으로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문자 한번 주세요.
Thank you.
다시 잠들 수 없겠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저희 신곡 꿈을 잃고 싶지 않아였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다음 곡 소개해드리면 되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저희 다음 곡 소개해드릴게요. 다들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아마 팝송이고요. 뱅뱅이라는 노래예요. 제시제이라는 가수가 부른 곡이고요.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다 보니까 저희 노래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 마지막 곡이죠? 네, 이거 하고 저희 아까 제일 처음에 불러드렸던 저희 데뷔곡 하이힐 많이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 번 더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원이랑 거 조금만 잡아주세요. 네, 불러드리겠습니다.